문제는 3인 문제란 말이야. 주어진 문장의 위치 추론. 원래 문제 한번 풀어보고요. 이 문제가 어떻게 변형이 될까 한번 볼게. 자, 여기도 마찬가지야. 주어진 문장에 이런 연결어가 들어있잖아. rather. rather가 뭐야? 오히려, 차라리, 대신에 그런 뜻이잖아. 바꿔 쓸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instead가 있죠. 이거 연결어 문제로 출제가 될 수 있거든. 변형 출제 될 수 있거든. 근데 원래가 rather잖아. 그치? 근데 바꿔서 여기다 빈칸을 주고 instead로 줄 수가 있단 말이야. 전제선은 같은 거야. 대신에 차라리 오히려 그것은 공기다. 응? The air. 그것은 공기야. 명사 바로 뒤에 나오는 ing 현재 분사라 그랬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거야. 주격 관계대 명사랑 비동사가 생략된 거야. 오히려 그것은 공기다. moving. 움직이고 있는. through는 전사야. a small hole. 작은 구멍을 통과해서. 어디로? 인도도 전사죠. a closed container. 컨테이너는 용기란 말이야. 그릇. 작은 구멍을 통과해서 하나의 폐쇄된 그런 용기 속으로 이동하는 공기다. as a result까지는 부사잖아. 결과적으로. of까지 있죠. 전치사란 말이야. as a result of는 뭐뭐의 결과로서 전치사구란 말이야. 공기의 결과로서 목적어고요. 똑같은 구조야. 앞에 에어라는 명사 뒤에 분사가 왔지. 그치? 근데 여기는 능동태 분사가 있잖아. moving. move가 자동사니까. 근데 뒤에 봐봐. being blown. being blown. 그래. blow가 불다지. 그러니까 이 공기가 부는 게 아니라 불려지는 거야. 분사가 수동태란 말이야. being blown. 여기를 만약에 능동으로 blowing 하면 틀려. 수동태 지금 분사가 쓰였어. 이 경우에 being 생략해도 됐다. 그냥 blow만 써도 되는데 being은 생략 안 한 거야. being blown. 불려지는 공기의 결과로서 이 공기가 부는 게 아니라 불려짐을 당하는 거야. 바깥으로. The container. 용기 바깥으로 이렇게 불리워지는 그런 공기의 결과로서 폐쇄된 공기 안으로 작은 구멍을 통과해서 움직이는 공기다. 그것은. 이때 is은 그냥 지시대명사죠. 이것도 단서가 되는 거야. 앞에 있는 이 부사도 단서가 되지만 이 대명사도 단서가 되는 거죠. 이 시 가리키는 게 뭘까? 그걸 찾아서 그 뒤에 넣어줘야 돼. By a fan on the inside. 내부에 있는 그런 fan. 부채. 원래 fan이 부채지? 그래서 뭐 환풍기 같은 거겠죠. 안쪽에 있는 그런 fan. 환풍기에 의해서 그 용기 바깥으로 이렇게 불리워져 나가는 공기의 결과로서 작은 구멍을 통과해서 폐쇄된 그런 용기 속으로 이동하는 그런 공기다. 그것은 오히려 노란색은 어휘조심하라고 했죠. 여기가 만약에 인사이드가 아니라 아웃사이드 하면 문맥과 반대가 되는 거야. 이게 어디 들어가야 될까? 휴버트 세실 부스란 사람은 종종 인정받고 있어. 크레딧 동사일 때 뭔가를 인정하다. 누구에게 뭐 찬사를 보낸다 이런 뜻이거든. credit A with B 이런 식으로 쓰이는데 그게 지금 수동태가 된 거야. 수동태 동사는 부사가 사이에 들어간다 그랬죠. 휴버트 세실 부스란 사람이 종종 인정받고 있어. 그래? 뭐라고 인정받고 있어? Be credited with야. 전치사고요. invent은 동사니까 동명사가 되지. 발명했다라고 인정받고 있다. 뭘 발명했어? The first powered mobile vacuum cleaner. 최초의 powered. 이거 뭐야? power가 동사로 동력을 공급하다지. 동력을 공급받는 주로 뭐에서? 전기에 의해서. 최초의 그런 전기를 동력으로 공급을 받는 모바일 이동 진공 청소기를 발명한 것으로 종종 인정받고 있다. 우리가 오늘날 사용하고 있는 진공 청소기 있죠? 저 사람이 발명한 거란 말이야. 그 기계를 발명한 건 맞는데 이름이 틀렸다는 거지. 그치? 진공청소기라는 이름이 틀렸다는 거야. 사실 그게 진공상태가 되지 않는데 이름을 진공청소기라고 붙였단 말이야. 자, 이 문제는 뭐 다양하게 낼 수 있어. 원래 문제가 순서 문제였으니까 순서는 안 나오겠지만 내용일치 나올 수도 있고 뭐 주제도 나올 수 있고 많이 나올 수 있단 말이야. 별표 3개 했죠. 출제 가성 아주 높단 말이에요. In fact, 실제로
연결어 A. 연결어 문제로 낼 수 있잖아요. 인펙트도 있고 저기 레더도 있고요. 원래는 인펙트인데 이걸 변형해서 준단 말이야. 인펙트랑 같은 말 뭐? 몇 번 썼잖아. As a matter of fact. 똑같은 말이야. As a matter of fact. 실제로, 사실. 또, indeed. Actually. 이게 제일 유명한 것들이죠. In effect. In reality. 뭐 되게 많아. 쓰려면 뭐 한참 써야 되는데 그래도 좀 알려지고 유명한 게 이 정도야. 실제로 사실 이건 뭐야? 강의라고 해서 의미를 강조하는 거야. 앞에 문장을 강조해서 다시 말할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읽을 문장이 앞에 문장이랑 같은 내용이야? 그럼 주어진 문장이 1번에 들어갈 수 없는 거죠. 논리적으로. 그 다음 주어진 문장이 1번에 들어갈 수 없는 또 이유가 있어. 대신에 오히려가 들어왔잖아. 만약에 이 문장이랑 이 문장이 대신에 오히려 이런 식으로 연결되면 답이 1번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1번이 답이 될 수 없는 거야. 그래. 연결이 안 되잖아. 왜 갑자기 대신에 그것. 그것이 가리키는 게 또 뭐야. 그것이 가리키는 것도 없어요. 이게 1번은 답이 될 수 없는 거죠. 그치? 얘랑 얘랑 똑같은 내용이지. 봐. 실제로 사실 그는 그가 가리키는 게 바로 저 휴버트 세실 부스잖아. 만약에 주어진 문장이 1번에 들어가 봐. 희가 가리키는 게 주어진 문장이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 1번이 들어갈 수 없죠. 이렇게 논리적으로 따져줘야 돼. 내용만 해석하지 말고. 우리 하늘이 머리 잘랐네? 응? 애기처럼 잘랐어. 실제로 그는 오직 그래, 주장했다. 그치? To be the first. 이게 지금 동사인가? 실제로 그는 오직 주장했다. 최초라고. 동사가 있나? 뒤에? 아, 눈이 침체돼서 안 보여. 실제로 그는 그래, 오직 주장했다. To be the first. 그래. 목적어죠. 클레임은 to 부정사를 목적으로 가죠. 최초. 최초의 사람이라고 to be the first man이 생각된 거죠. 최초라고 주장했었다. 뭐한? to coin. 코인이 명사는 동전이지만 동사일 땐 만들다라는 뜻이야. 코인이. 그 용어 이건 동격이죠. 따옴표 안에 들어있는 말은 뭐라고 했어? 비유적인 표현. 소위 반어적인 표현이라고 했죠. 우리말로 해석할 때는 소위 이른바 이런 식으로 해석해주는 거야. 실제로 이게 진공이 아니기 때문에 소위란 말을 쓴 거야. 소위 그런 진공 청소기. 실제로 진공 상태를 만들어서 이렇게 먼지를 흡입하는 그런 게 아니거든. 근데 이름이 진공 청소기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비유적인 표현을 쓴 거야. 반어적인 표현을 쓴 거야. 소위 진공 청소기라는 그런 용어를 만든 그런 최초의 사람이라고 그래. 실제로 그는 주장을 했다. 그래. 그 디바이스가 뭐야? 장치지. 그지? 장비. 그 장비에 대해서 of this nature. 이런 성질. 네이처가 자연이라는 말 있지 않아요? 성질. 이런 성질을 가진. 그러니까 진공 상태를 만들어 청소한다는 거야. 이런 그런 성질을 가진 그런 장치에 대해서 소위 진공 청소기라는 용어를 만든 그래 첫 번째 사람이라고 실제로 그는 주장했었다. 컴마 위치 그리고 그것이 makes plain. 설명해 줄지 모른다. 관계대명사의 계속적인 용법이잖아. 관계대명사는 접속사 더하기 대명사라고 했죠? 그치? 여러 번 했지만 위치가 계속적인 용법일 땐 대수로 바꿨을 수가 없어. 그럼 그냥 있었으면 앞에 절과 뒤에 절을 이어줄 수 없잖아. 있었으려면 앞에 저기처럼 and를 붙여야 된다고 했죠? 쓸 수가 없고요. 이런 문제도 있어요. 요새는 위치 앞에 and를 붙여. 왜 안 돼? 접속사가 두 개잖아. 그래서 안 되는 거죠. 그치? 그러니까 위치랑 엔딩만 되는 거야. 그리고 그것이 앞절 전체를 가리켜. 그리고 그것이 설명해 줄지 모른다. 네. 그가 그렇게 인정받고 있다라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가 그렇게 인정받고 있다라고 설명해 준 이유다. Y랑 because는 반대야. Y 뒤에는 결과가 나온 거지 앞에가 원인이고 결과가 나왔잖아. 만약에 이 자리에다 because 쓰면 because 뒤에는 원인에 해당하는 절과가 된단 말이야. 안 되죠. because 쓰면 문법 같은 얘기를 했잖아. 그가 가리킨 것도 앞에 있고요. 그치? 그러니까 1번에 들어갈 수가 없어.
2번도 아니지. 그것이 가리키는 게 없으니까. As we all know,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the term, 그 용어, 그 용어가 앞에 있는 vacuum cleaner잖아. 그 용어. vacuum이라는, 진공이라는 그 용어는 is an inappropriate name. 저게 핵심어야. inappropriate가. 진공이라는 그 용어는 하나의 부적절한 이름이다. 자, 만약에 빈칸 문제로 나온다면 여기가 빈칸이 나올 거예요. 여기가. 여기는 뭐 이런 식으로 주겠죠. 앞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주겠고 빈칸을 주겠지. 아니면 그냥 단순하게 어휘 문제로 내면 인을 빼. 그럼 반대가 되는 거야. appropriate 적절하냐. 인을 붙이면 부적절하니란 말이야. vacuum이라는 그 용어가 부적절한 이름이다. 텀을 네임으로 바꿔 쓴 거야. 지금 이 문장이 이 글 전체 주제가 가장 잘 드러나 있는 문장이에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소위 그 진공 청소기에서 진공이라는 그 용어가 부적절한 이름이란 말이야. 왜냐하면 어떤 진공 상태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진공 청소기에서 진공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야. 대여는 유도 부사야. 부사란 말이야. 부사가 주어가 될 수 없죠. 그치? 저 자리에 있던 주어가 동사 뒤로 도치가 된 거야. 주어가 단수야 복수야? 단수잖아. 그러니까 단수동사 쓴 거죠. 이그지스트. 너무 쉬워서 안 나오겠지만 혹시라도 이그지스트 하면 안 되는 거야. 그 다음 노랑 낫의 차이점은 뭐야? 노는 형용사야. 낫은 부사죠. 지금 베이컴이라는 명사 앞에 붙여야 되는 부정어니까 형용사인 노를 쓴 거야. 낫 쓰면 안 돼. 이런 것도 기본이라서 핑크색으로 할까 하면 너무 기본적인 거라서 안 한 거예요. 왜냐하면 진공청소기 안에는 어떤 진공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진공이란 이름, 진공청소기 진공이라는 빼야 된단 말이야. 진공은 부적절한 이름이다. 그러나 연결어들이 좀 많아요. 지금 infected도 있고 rather도 있고 그러나도 있고. 그러나 I suppose, 나는 추측한다. A rapid air movement. 하지만 나는 추측한다. 소위 빠른 공기의 움직임. In a closed container. 폐쇄된 용기 속에 빠른 공기의 움직임. To create suction. Suction이 흡입이란 말이야. 흡입을 만들어내기 위한, 흡입을 만들어내기 위해 폐쇄된 용기 속에 빠른 공기의 움직임 청소기. 이름을 갖다가 이 청소기의 이게 실제 원리란 말이야. 근데 이러면 이걸 어떻게 다 말해. 외우기 좀 힘들겠다 야. 그냥 진공청소기 하면 간단한 걸 갖다가 이걸 rapid air movement in a closed container to create suction. 청소기. 흡입을 만들기 위해 폐쇄된 용기 속에 빠른 공기의 움직임 청소기. 실제대로 이렇게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 나는 지금 생각한단 말이야. 여기 지금 접속사 대 생각됐고요. 지금 만약에 주어진 문장이 3번에 들어가려면 주어진 문장이랑 요 문장이 그러나로 연결돼야 되고요. 만약에 요 앞에 문장이랑 그러나 연결되면 주어진 문장이 3번에 들어가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나 나는 생각해. 만약에 청소기를 이렇게 붙였어. 이런 청소기라면, 이런 청소기는 on the sound, 들리지 않을 거야. 그렇게 과학적으로 들려지지 않을 거야. 또는 동사끼리 병렬됐죠. 또는 그렇게 핸디는 뭐야? 간편한. 그렇게 간편한 이름이 아닐 거야. 여기 왜 핑크색으로 해놨냐면 저기 어순 봐봐. 여기가 만약에 여기가 핸디어가 아니라 핸디하면 틀려요. 아니 이게 왜 틀려? 이게 맞을 것 같은데. 관사는 일반적인 어순이, 얘들아 일반적인 어순이 관사는 형용사보다 앞에 쓰는 거잖아. 이게 일반적인 정상적인 어순이야. 그렇지 않니? 이게 정상적인 어순이죠? 그치? 근데 왜 여기는 형용사랑 관사가 도치가 됐냔 말이야. 특이하지 않니? 왜 이래? 왜 이렇게 썼어? 이게 정상적인 어순인데 여긴 이렇게 썼단 말이야. 핸디 했잖아. 핸디가 아니라. 그치? 그건 왜 그러냐면 이런 부사들 때문에 그런 거야. 자, 특정한 부사, 이거 참고야. 참고. as, 그 다음에 to, so도 있구나. as, so, to, how, however. 이런
기사들이 있어. 에즈가 부살 때는 그렇게라고 그랬죠. 소랑투는 부살 때 뭐라 그랬어? 매우. 하우는 얼마나. 하우는 아무리잖아. 자, 이런 부사들은요. 이런 부사들은 뒤에 관사, 형용사, 명사가 나올 때 이렇게 나올 때 관사랑 형용사를 도치시켜. 이렇게 다시 써볼게. 그러니까 이런 부사들은 뒤에 형용사랑 관사 위치를 바꿔놔. 누가 이런 질문을 해요? 이것도 참 특이한 거 아니야? 원래 부사는 얘들아 부사는 이것도 관사 뒤여야 돼. 이게 정상적인 어순이야. 관, 부, 형, 명. 만약에 어떤 명사 앞에 이렇게 관사나 부사나 형용사가 놓여있을 때는 이런 어순이 돼. 이게 정상 어순이야. 관, 부, 형, 명. 근데 지금 요 아이들이 있죠? add, so, to, how, however는 이 부사들은 관사 앞으로 튀어나가. 근데 지 혼자만 튀어나가는 게 아니라 형용사까지 같이 데리고 튀어나간 거야. 옛날에는 이런 것까지 다 시험에 나왔었어. 수능 어법에. 근데 이제 수능 문법이 한 문제밖에 안 나오면서 이런 지역적인 건 다 없어졌단 말은 학교 시험에는 얼마나 나올 수 있어요? 여기 지금 as 때문에 as란 부사 때문에 이 어핸디가 핸디로 바뀐 거야. 여기 어순 조심해. 어핸디가 안 되는 거예요. 다시 이 문장. 그러나 나는 추측한다. 만약에 이걸 진공청소기라고 안 하고 이런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긴 이런 청소기라고 이름 붙였다면 이런 청소기는 그렇게 과학적으로 들리지도 않을 거고 또 그렇게 간단한 이름으로 들리지도 않을 거야. 그치? 자, 그러면 한번 3번에 넣어봅시다. 아까 문제에 뭐였어? 오히려 그것은 아까도 얘기했죠? 작은 구멍을 통과하는 그런 공기다. 그것이 가리키는 게 지금 이 앞에 있었어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용어 진공이란 용어는 부적절한 이름이다. 왜냐하면 진공청소기에는 어떤 진공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 오히려 그지? 대신에 그것은 움직이는 그런 공기다. 작은 구멍을 통해서 움직이는 공기다. 이게 들어가 있잖아. 답이 3번이었잖아. 과학적인 이게 틀리고 근거를 제시해 준 거지. 하지만 앞에 설명한 대로 그렇게 한다면 이름이 너무 길어져. 그지? 이런 이름이면 과학적으로 들리지도 않을 거고 그 다음에 간편하지도 않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렇게 진 거죠. 어쨌든 anyway 연결어가 지금 굉장히 많아요. 지금 infect가 제일 먼저 나왔어. A. 그 다음에 radar가 B. 그 다음에 버시 C. anyway가 D. 이 네 개 중에서 뭐 두 개를 골라서 연결어 문제 내겠지. 지금 아니면 이게 원래 삽입 문제였잖아. 이걸 갖다가 배열 문제로 낼 수도 있어요. anyway 어쨌든 우리는 아 stop 붙여져 있어? 스틱이 붙이다란 말이야. 그게 수동태야. 붙여져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고수하고 있는 거지. 하지만 우리는 with it 그것 진공청소기라는 이름에 붙여져 있어. 원래 진공청소기라는 이름이 틀렸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해야 되는데 이게 과학적으로 들리지도 않을 뿐더러 되게 불편하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그 이름을 고수한단 말이야. historically 역사적으로 그냥 그 이름에 붙여져 있다. 그리고 가주어야. 어려워. 진주어란 말이야. 추동사. to find. 찾기가 어려워. 하드의 반대말. 뭐 이지와 문맥이 안 맞겠죠. 찾기도 어려워. any references. 어떠한 언급을 찾기도 어려워. reference는 refer의 명사야. 동사 때는 refer라고 있는 거야. 언급하다 참고하다. 그 명사가 reference죠. 언급 참고. 어떠한 언급을 찾기도 힘들어. 뭐에 대한? to vacuum. vacuum이라는 그런 단어에 대한 언급을 찾기도 힘들어. prior to는 전치사야. prior 라틴어거든. 한나는 before예요. prior to. 이 부스란 사람 그 이전에 소위 베이큐엄이라는 그런 용어를 누가 언급했는지 그걸 찾기도 힘들어. 그러니까 그냥 인정해 주는 거야. 이 사람이 그렇게 했다고. interestingly 흥미롭게도 부스는 이건 뭐야? 주어 강조. 얘들아 주어 발음 뒤에 제기대명사가 오면 강조용법이죠. 그치? 제기대명사는 이렇게 부사처럼 강조용법을 쓸 수 있어. 근데 이걸 만약에 힘셀프하고 힘했어. 이건 안 되죠. 그냥 이렇게 그냥 일반적인 대명사가 강조용법을 못 쓰는 거야. 제기대명사는 목적어 자리에 쓰이면 제기용법이지. 주어랑 목적어 같을 때는 목적어 자리에 제기대명사 써야 되는 거야.
그게 재기용법이고, 만약에 재기대명사가 목적어절에 쓰이지 않았어, 그럼 강조용법이야. 그래서 지금처럼 주어를 강조하면 주어 옆에. 근데 주어를 강조할 때 문장의 맨 뒤에 써도 돼요. 주어 바로 옆에 아니면 문장의 맨 뒤에. 목적어나 보호를 강조할 때는 목적어나 보호 바로 뒤에다 이렇게 재기대명사 쓰면 되는 거야. 지금 부스가 남자인가 봐. 그러니까 힘써. 힘은 안 된다고 그랬어요. 부스 그 자신은 강조용법일 때는 부사야. 흥미롭게도 부스 자신이 사용하지 않았어. 베이컵이란 그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어. 뭐 했을 때? 그가 파일이 동사일 때는 서류 같은 걸로 신청하다는 뜻이야. 정작 그가 file the provisional specification. 전문 용어니까 밑에 뜻 좋죠? 임시 제품 설명서. 그러니까 그 특허 내기 전에 있잖아. 특허 내기 전에 이걸 제출해야 돼. 이게 특허에 대한 그런 설명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가 이런 특허를 내기 전에 임시 제품 설명서를 갖다가 이렇게 서류로 이렇게 냈을 때, 그때는 베이컵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삼성이 있잖아. 지금 이번에 나온 게 뭐야? 10인가? 갤럭시 10? 그지? 다음 달에 나온 게 뭐 저기 뭐 이렇게 펼치는 거라며. 이런 거 하기 전에 특허청에다, 각국 특허청에다가 이걸 제시해야 돼. 이거 임시 제품 설명서. 이걸 갖다가 다 이 제품이 어떤 제품이다 하고 설명서를 갖다 내는 거야. 이게 일종의 특허 그 신청하는 거랑 마찬가지야. 그래서 이제 이것들이 이제 소개가 되는 거지. 그럼 신문 기사 같은 데에서 그 제품의 이제 특징적인 것들이 이제 이렇게 언론에 나오고 그러는 거란 말이야. 그가 이런 임시 제품 설명서를 갖다가 이렇게 그 서류 형태로 관청에 내는 거야. 이렇게 냈을 때에는 정작 진공이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다만, 흥미롭게도 자기가 진공청소기 이름 붙였다. 발명한 건 확실한 사실이야. 그 이름도 진공청소기란 이름 자기가 붙였다고 주장은 하지만 실제로 그가 특허를 제출했을 때에는 그 용어를 쓰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 디스플레이 묘사하는. 이것도 명사 바로 뒤에 현재 분사야. 뒤에 목적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여기를 만약에 과거분사 쓰면 그러면 의미상의 주어랑 수동의 관계니까 안 되는 거야. 묘사하고 있는 그런 제품 설명서. In general terms. 일반적인 용어로 뭐를? His intended invention. 그의 의도된 과거분사죠. 그가 의도했던, 그의 의도된 그런 발명품을 일반적인 용어로 묘사하는 그런 제품 설명서를 그가 이렇게 냈을 때, 그때는 정작 소위 진공이라는 그런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었다. 이 문제 출제 확률 되게 높다고 그랬죠. 일단 문법 나올 수 있고 어휘도 나올 수 있고요. 어휘는 조금 낮은데 요게 빈칸 아니면 어휘로 나올 수 있거든. 그 다음에 연결어 출원, 연결어가 많았어. 주제 출원, 그 다음에 배열 내용이 선생님보다 빈칸을 뺐는데 이게 빈칸으로 나올 수 있단 말이야. 빈칸 아니면 어휘로 나올 거야. 이게 핵심어야. 핵심어. 이게 inappropriate. 근데 만약에 빈칸으로 나왔어, 어휘 문제로 나오면 appropriate, inappropriate 이렇게 나올 텐데 인백은 틀린 거 아니야. 자기가 빈칸으로 나왔어. 근데 저 단어가 없을 거란 말이야. 항상 빈칸 추론은 그 빈칸에 있는 거랑 바꿔 쓸 수 있는 그런 표현이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appropriate의 반대, 맞아. appropriate과 같은 말. 적절한 같은 말이 뭐 있었어? 대표적인 거. proper. 적절한이잖아. 그죠? suitable. 대표적이잖아, 적절한. 근데 부적절한이 들어가야 돼. proper의 반대말은 improper야. suitable의 반대말은 unsuitable이야. 그치? 뭐 쉽게 하면 wrong겠죠. wrong. right의 반대말. 자, 저길 빈칸으로 주면 원래는 inappropriate였지만 답에서는 improper, unsuitable 이런 게 주어질 거란 말이면 이게 답이 되는 거야. 그렇죠? 빈칸도 나올 수 있고요. 빈칸. 굉장히 낼 게 많아. 그래서 출제 확률이 별표 3개인 거야. 내용 일치. 어떻게 내? 허버트 세실 부스에 관한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 일치하지 않는 것 이렇게 낼 수 있잖아. 그쵸? 배열도 낼 수 있고. 주제를 영어로 써봤어. The inappropriateness. NESS를 붙이면 명사가 되는 거야. 자, 연속고등학교의 특징. 연속고등학교는 주제 쓰라고. 서술이 다 주제 쓰라고 그러는 거야. 본문에 있는 단어를 뭐 변형해서 이런 식으로. 자, 본문에 이 단어가 나왔죠. 이 형용사가 여기다가 NESS를 붙이면 명사가 되는 부적절성. 부적절함. 뭐에 대한 부적절함이야? For the term vacuum. 다 본문에 있는 단어야. 본문에 있는 단어를 이용해 주제를 쓴 거야. 근데 형태 변형 가능. 얘를 변형해야죠. 나머지는 그대로야.
진공청소기의 진공이라는 그런 용어에 대한 부적절성, 부적함. 그게 주제란 말이야. 그치? 만약에 골라라 그러면 이런 거 골라주면 되고요. 연성고등학교 만약에 본문에 있는 단어를 여기에 주제를 써라 그러면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다 본문에 있는 단어라. 이것만 명사형으로 바꿔주면 돼.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그치? 출제 확률 거의 100%야. 엄청 중요해. 컷.